중동 석유 재벌인 셰이크 만수르를 등에 업은 맨체스터 시티처럼 벼락 부자를 노렸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프 펀드는 한국 시간으로 30일 뉴캐슬 인수 결정을 최종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다. 뉴캐슬이라는 거대한 도시, 거대한 구단, 그리고 거대한 팬덤을 만나기를 기대했으나 모든 것이 무산됐다 고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프 펀드는 지난 4월부터 3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00억 원 규모의 뉴캐슬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해당 인수가 성사됐다면 뉴캐슬은 엄청난 자금력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신임 사령탑으로는 토트넘 헛스퍼를 이끌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그리고 에딘손 카바니, 필리페 쿠티뉴, 가레스 베일 등 굵직한 선수들의 이름이 영입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고 확산으로 전세계 경제가 얼어붙었고,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말 사우디 고프 펀드와 관련된 논란이 터졌습니다. 과거 비아웃큐라는 업체가 중동 지역의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불법으로 중계했는데 이를 고프 펀드가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세계무역기구 WTO는 사우디의 고프 펀드의 이러한 행위를 해적질이라고 묘사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뉴캐슬 인수 작업 초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인권 침해 논란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숱한 논란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인수 지연으로 인수 작업 철회가 공식화되면서 뉴캐슬의 벼락부자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